요즘 아름다운 우리말 한글을 직접 이쁜 손글씨로 적는 캘리그라피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단순한 글쓰기를 넘어서 오랜 기간의 노력과 열정이 이 모든 게 한 곳에 배어 있는 뛰어난 작품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캘리그라피를 통해서 경력 단절된 문을 박차고 나온 당찬 제주 여성들과 이 캘리그라피 활동을 하고 있는 동호회 분들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출발하시죠. 내 마음과 생각, 정성이 들어간 글씨를 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글씨가 작품이 되는 캘리그라피. 손글씨가 주는 깊은 울림과 따스한 위로의 힘이 담겨있는 캘리그라피의 세계를 만나봅니다. 서귀포시의 한 마을 회관을 찾았습니다. 캘리그라피 동아리 수업이 한창인데요. 제주지역 균형발전지원센터에서는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서비스가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강사, 공간을 이어주는 문화중개 역할을 하면서 시민들의 문화 갈증을 해결해주고 있는데요. 캘리그라피란 요즘 뭐 디자인적 감성 글씨, 뭐 예쁜 글씨라고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마음을 담은 나만의 감성 글씨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쁜 글씨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캘리그라피 같은 경우에는 뭐 서예의 일률적인 뭐 예법하고 서법 이런 게 규칙에 따르는 것보다는 느낌에 따라, 장소에 따라, 상황에 따라 그 어떤 의미에 따라서 매칭을 하기 때문에 마음을 담은 디자인적 감성 글씨를 총틀어서 저만의 캘리그라피라고 합니다. 2000년대 국내에 들어온 캘리그라피는 영화 포스터나 제품 포장, 책 표지 등에 접목되며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날로그 감성을 자극하는 손글씨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이 캘리그라피를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캘리를 접하게 된 거는 한 3, 4년 정도 됐는데 독학을 했었거든요. 독학이요? 예, 독학을 하다가 한 2년 전에 이제 선생님을 만나서 저희들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어떤 계기로 캘리그라피를 지금 취미로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뭐 어떤 계기가 좀 있었어요? 아니 저는 한글이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나라 한글이 너무 좋고 그다음에 제조어가 너무 좋고 그다음에 좋은 글귀들이 그냥 쓰여지는 것보다도 이런 작품으로 남아지면 그 가치가 더 높아지니까 그래서 글자의 가치를 더 높이고 싶다 그렇게 해주고 싶다 네. 귀하게 여겨주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선 하나도 마음대로 그릴 수 없었던 수업 첫날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전시회 작품을 준비할 만큼 실력이 쑥쑥 늘었습니다. 뭐지 글라? 그게 무슨 뜻인데요? 같이 가게요. 같이 가요. 같이 가요라는 뜻인데 글귀 중 우리 작품을 하면서 같이 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그것을 정말 같이 느끼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같이 가요, 함께 해요. 그런 뜻으로 이 글귀를 골랐어요. 야, 제주도가 보물이요. 제주도가 보물이요. 요 글씨를 쓰시면서 예. 나름 또 이제 어떠한 또 마음가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글 쓰세요? 그러니까 작품을 하면서 뭔가 그냥 글씨를 쓰는 게 아니라 의미가 있는 글씨를 쓰고 싶었는데 제주에 살면서 저는 원래 서울에서 살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이 고향이에요. 제주에 살면서 제주가 좋고 또 이 제주도가 우리나라의 정말 보물섬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글씨마다 개인의 성격들이 드러납니다. 차분하게 앉아 정성을 들여 집중해서 글씨를 쓰다 보면 복잡했던 생각도 어느새 정리되고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진하고 유려한 검은 글씨와 흰 종이의 대비가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는데요. 제가 성격이 되게 급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급하기 때문에 이거를 한자 한자 쓸 때마다 마음이 차분해야 쓸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날의 기분에 따라도 막 글이 안 나올 수도 있고 막 그러는데 우선 내 마음과 성격을 좀 차분하게 만들자. 그리고 또 이 글을 통해서 또 되게 예술이잖아요. 이 글도 하나의 예술처럼 보이고 또 자기의 그 글 상태에 따라서 자기의 그날의 마음의 상태도 나타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글 속에서 나를 고치고 또 힐링하고. 제주의 문화와 돌, 바람, 해녀와 같은 자연의 감성을 담은 그림 같은 글씨로 작업을 해오고 있는 김효은 작가. 그녀는 캘리그라피 강사와 일러스트레이터, 디자이너, 퍼포먼스 공연 예술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나고 자라면서 보고 느낀 제주의 아름다움과 아픔을 예술로 승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게 해녀의 작품을 그리고 이게 캘리그라피 이건 작품이거든요. 예술 캘리그라피. 해녀의 그림을 그리고 제주의 노래를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지는 못하지만 읽는 것보다는 얘는 느낌을 노래를 감성으로 느낄 수 있게 작업을 한 거예요. 제주어가 좀 재밌고 대중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뭐 있을까 해서 캘리그라피 쓰기 엄청 좋아요. 리듬도 있고 그리고 또 제주의 역사도 쓰이기도 하고 좀 재밌는 작업을 계속하면 어땠을까 해서 뭐 동시를 노래를 만든 거를 같이 콘서트도 하고 제주어 그리고 제주어 지킴이 같이 이렇게 노래에다가 글 같은 거를 고정해서 캘리그라피로 애들을 만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한 이제 몇 년 동안 하다가 이거를 책을 의뢰를 하신 거죠. 그녀는 또 캘리그라피 협동조합을 만들어 경력단절 여성들이 적성을 찾고 실력을 키워 강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원래 글씨 쓰는 거 좋아하고 만들기 좋아하는데 한 이제 결혼하고 전 자영업으로 다른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하다가 이제 나만의 이름으로 나만의 일을 하고 싶은 게 무언가 있을까 하다가 캘리그라피에 엄청 관심이 있어서 이제 문을 두드리게 된 거죠. 마음의 울림을 붓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캘리그라피의 매력입니다. 사람들의 개성이 서로 다른 것처럼 같은 단어라도 사람에 따라 글씨의 표정도 달라지는데요. 김효은 작가도 글씨를 통해 자신만의 개성과 감성을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캘리그라피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때는 약간 붓의 이런 강한 느낌이죠. 제가 좀 힘들었을 때 캘리그라피를 시작했어서 되게 묵직하고 중요한 거를 얘를 붓으로 표현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거든요. 아니 서예인데 서예 아니에요 이거? 서예랑은 엄청 틀리죠. 그래? 네. 서예. 내가 보기엔 딱 서예 글씨인 것 같아. 아니요. 우리 아마 이제 선임자들은 알겠지만 저는 마음을 움직이는 글씨를 그리고 싶습니다. 정형화된 글씨체를 쓰는 전통 서예와 달리 캘리그라피는 사람의 감성과 생각을 담아 멋스럽고 아름답게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두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고 쓰면 쓸수록 매력에 빠져들게 되는데요. 진실한 마음을 담은 마음 글꽃들이 아름답게 피어나길 바라봅니다.